반종민 소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자, 반종민 소장님은 대형마트 일요일에도 만나요 라는 키워드를 주셨어요. 자, 많이 뉴스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제 대형마트가 주말에 의무 휴업하는 이 제도를 이제 정부에서 없앨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말에 이제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마트에 가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습 때문에 이런 정책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자, 이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반종민 소장님께 한번 답을 얻어보겠습니다. 네, 그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유통주의 중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형 마트의 경우 마트 관련된 종목들은 PBR이 저 PBR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쪽보다는 이쪽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마트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온 게 그 지난 20일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졌는데 현행 유통법의 경우에는 이제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이 좀 불가합니다. 게다가 월 2회 의무휴업을 좀 실시를 하는데 공휴일 휴무 원칙이었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매출이 좀 일부 좀 감소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뭐 기업 간의 합의를 좀 어느 정도 거치게 된다면은 평일로 좀 전환이 가능했다는 점은 기존부터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제 대구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번에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도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에도 휴일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변경이 되면서 그 소비자들이 그 일요일에도 이제는 마트에 좀 가서 그 쇼핑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추가 포인트의 경우에는 뭐 영업시간 제한 온라인 배송 허용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새벽 배송 확대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국회에 대해서 이게 다 통과가 돼야지만 확정이 딱 나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의를 거치면은 이게 그 휴일에도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당분간은 그 유통주는 상승 흐름들이 계속 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대형 마트 관련된 종목들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그럼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공략해 볼까요? 일단 그 굉장히 좋지 못했던 이마트를 먼저 이마트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마트는 뭐 국내 대형 1위 업체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마트 양재점이 28일에 일요일에 좀 열렸는데 그 고객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마트는 그 수익 집중 전략을 좀 취해서 기존의 그 점포 두 곳을 매각하기로도 좀 결정을 했었는데 그거를 좀 철회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 양재점에 따른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에 철회하면서도 이제 앞으로에 대한 좀 운용 방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을 수 있어서 결국 여기에 대한 매출 증가 분위기도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수익성 개선 여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모멘텀으로서 이마트를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거래일 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크게 들어왔습니다. 크게 들어오면서 굉장히 크게 끌어올렸고 오늘 초반에도 상승을 했지만 지금 좀 차익 실현이 크게 나오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동사의 경우에는 PBR이 0.2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성장세를 계속 좀 확인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 뭐 저 PBR에 따른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85,000원에서 90,000원까지는 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마트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계속 조정, 기간 조정, 시간 조정, 가격 조정 계속해서 받았던 이마트가 이 모멘텀으로 일단은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뭐 수원의 스타필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마트 말고 다른 건 어떤 거 보세요? 예, 역시 마트인 그 롯데쇼핑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롯데쇼핑은 롯데그룹 계열의 국내 최대 유통업체이긴 한데 뭐 백화점도 하고 있고 할인점도 하고 있고 영화도 하고 있고 아울렛 등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예측을 하기에는 롯데쇼핑의 매출이 만약에 그 의무
휴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경이 된다 한다면 매출액이 한 1000억이나 영업이익이 한 250억 원의 효과가 좀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알리익스프레스나 지금 쿠팡이나 그쪽에서 지금 가격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일반 지금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발생될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 그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일부 증가를 할 수는 있지만은 큰 폭으로 증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롯데쇼핑의 경우에는 새벽 배송을 좀 과거에 중단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다시 재개를 할지는 아직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이전에 새벽 배송을 못했던 중단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비용적인 측면과 마켓컬리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새벽 배송에 따른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은 큰 효과를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결국은 지금은 그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 휴업에 따른 모멘텀 때문에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업 역시 PBR이 0.23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할인마트 그 슈퍼 사업 부분의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2023년 그러니까 작년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순이익 실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이 포인트인데 현 주가에서 만약에 8만 원 이상에서 안착을 하게 된다 한다면 위에는 지금 그다음 저항 구간이 한 9만 원대나 8만 9천 원대가 좀 남아있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일단은 좀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흘러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수급적인 형태나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쇼핑과 이마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대형마트 관련된 종목 두 가지를 아주 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대형마트 일요일에도 만나요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자, 팀장님께서는 이 키워드 보시고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나요? 네, 저는 현대백화점이라는 종목을 현대백화점? 가지고 왔는데 네. 일요일에도 뭐 오픈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유통주가 좀 움직였던 큰 모멘텀 중 하나가 수원 스타필드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유통주를 보게 되었을 때 기존의 온라인 유통물 같은 경우에 최저가라든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유통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게 주였습니다. 그런데 유통주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하는 방향이 수원 스타필드를 비롯해서 앞으로 경험을 사고 파는 이제는 상품이 아니라 경험을 사고 팔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객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 점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더 현대 서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더 현대 서울 갔다 오면 지하층에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소비층을 보게 되면 주로 20대, 10대, 30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을 봤을 때 더 현대 서울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백화점으로 봤을 때 주력 소비층을 보면 40대, 50대가 주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쓰는 씀씀이 자체가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크다 보니 40대, 50대가 주인 게 가장 좋긴 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MZ세대가 현대백화점을 찾고 더 현대를 계속 찾아서 지금 내가 주력으로 찾는 백화점이 더 현대가 된다면 앞으로 이들이 점점 더 성장을 해나갔을 때 이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도 더 현대를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보게 네. 된다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좀 성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PER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유통주가 저평가된 기업이 맞기는 해요. 아무래도 오프라인 판매 업체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주주 환원 정책을 하기 위해선 현금성 자산을 팔아야 하는데 네. 과연 현대백화점 그 금싸라기 땅을 당장 팔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점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통주를 다시 봐야 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의미에서 현대백화점도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 이렇게 유통주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봤고요.